350만 중소기업들의 대변인을 뽑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투표일을 일주일여 앞둔 오늘은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5명의 각 후보들은 이미 중소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돼버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놓고 방식은 달랐지만 같은 뜻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등 중소기업들이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호 1번 이재한 한용산업대표는 개성공단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한다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한 남북경협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김기문 JS티나 회장과 기호 3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남북경협의 긍정적인 측면에 공감하면서 제2의 개성공단 구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해주나 남포 등을, 주 후보는 비무장지대의 개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4번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는 이미 개성공단 폐쇄의 경험에서 보듯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원재희 프롬파스트 대표는 중국 상품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내수 시장을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4년의 임기의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직. 이번 선거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협동조합 조합장 560여 명의 간선 투표로 치러집니다. TV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